지역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도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음식업과 도소매업 같은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가 늘어나는 등 대출 건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동구에서 식당업을 하는 A씨는 매출이 늘지 않아 기존 대출을 갚기 빠듯합니다. 새로 운영 자금을 빌리려고 해도 은행권은 물론 비은행권도 어려워 지인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제 신용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일단 보증금 보험에서 보증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911%로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석달 넘게 대출을 갚지 못하는 대구 자영업자의 장기 연체 대출 비중은 0.69%로 전국 평균 0.58%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신용도 7에서 10등급 사이의 저신용 자영업자의 장기 연체 대출 비중은 지난 2017년 말 10.9%에서 지난해 6월에는 15.8%로 아주 가파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권에 걸쳐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의 연체가 다른 금융권에 번질 가능성을 나타내는 전위 위험 비중이 지난 2017년 9월말 0.3%에서 지난해 6월말 1.3%로 급상승했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부동산업을 제외하고는 도소매와 제조, 음식, 숙박업,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빌린 돈을 못 갖고 있습니다. 보증이나 담보는 약하지만 실제로 장래성이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노력은 지속해야 되고요 한계 자영업자나 그 자영업자들의 그 채무 상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을 다각도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사업체 가운데 자영업자의 매출액과 부가가치는 각각 16% 19%를 차지합니다. 지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부진이 다른 업종의 경영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출 건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